씨 뚝 소리 났어. 아 씨. 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여러분 이 옷 몇 개의 영상을 보셨다면 이 옷이 연속적으로 등장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옷을 입고 지금 하루에 영상을 3개 찍고 있습니다. 오늘 뭔 영상 찍었냐면 컴퓨텍스 인텔하고 라이젠에 관한 소식 영상 찍었고 그리고 페리스 힐튼 그것도 찍었습니다. 찍은 건 별로 없네요. 아무튼 지금 시간 보시면 5월 30일 새벽 4시 50분입니다. 잠이 안 와가지고 컴퓨터를 하나 조립을 하려고 합니다. 무슨 컴퓨터를 조립할 거냐면 제 방송용 컴퓨터 조립을 할 거예요. 그런데 궁금하신 분들 있을 겁니다. 어? 눈쟁이님 방송용 컴퓨터 있지 않아요? 네, 있었죠. 지금은 원컴으로 바꾼 상태고요. 원컴으로 지금 한 달 조금 넘게 사용을 했는데 몇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다시 투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투컴에서 원컴으로 바꿨던 이유가 첫 번째 이유는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했었는데 더워요. 더 뒤지겠어요. 제 방송용 컴퓨터가 방송을 키면 한 400W? 한 그 정도 먹었었거든요. 근데 게임용 컴이 게임을 하면 한 4,500W 그 정도 먹었는데 거의 전자레인지 수준의 전력 소모죠. 컴퓨터는 진짜 그 열이 막 공기중으로 막 퍼지기 때문에 어우 진짜 더 뒤집니다. 에어컨을 켜도 금방 방이 시원해지지가 않아요. 제가 뭐 일반에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는 환경이었으면 제 방에 스탠드 에어컨을 진짜 세우고 싶을 정도로 더워요. 아무튼 그게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 이유는 선이 너무 복잡했어요. 일단 투컴을 하려고 하면 게임용 컴퓨터에서 방송용 컴퓨터로 캡처보드 선 하나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오디오 장비들 세팅도 간단하게만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음질이 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좀 제대로 하려면 그 오디오 장비 개수도 늘어나고 선 자체도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관리가 힘듭니다. 일단 컴퓨터가 두 대이기 때문에 키보드 마우스 두 대는 놔야 되고요. 게임용 컴퓨터, 방송용 컴퓨터 파일 따로 관리해야 되죠. 뭐 프로그램 관리 따로 해야 되죠. 세팅한 거 딱 저장해두고 그런 거 관리도 하고 막 그래야 되기 때문에 아 진짜 투컴 한번 하면 너무 귀찮았어요. 그래서 원컴으로 들어오고 진짜 이 문제들이 다 해결돼가지고 너무 좋네 하고 한 일주일쯤 뒤부터 문제점들이 몇 개 생기기 시작했어요. 일단은 제가 보통 스트리머들처럼 캡처보드를 적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카메라도 여러 개 캡처보드 연결시키고 게임용 컴퓨터 그리고 뭐 테스트용 컴퓨터 연결할 캡처보드 세팅을 막 여러 개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컴퓨터 하나에 캡처보드를 막 4개, 5개씩 꼽아둬요. 근데 메인스트림 라인업에서는 그게 거의 불가능해요. 그걸 하려면 이제 그래픽카드의 배속을 막 쭉 떨어뜨려가지고 그래픽카드의 성능을 희생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캡처보드 개수를 줄여서 썼었고요. USB 포트 같은 경우도 오디오 관련 기기랑 뭐 방송 관련 기기 그리고 외장형 SSD부터 지금 VR 기기도 새로 샀죠. 그거 꽂고 막 하면 USB 포트가 부족해요. 와, 그 정도로 진짜 꽉 채워서 사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사용을 하면서 뭐 외장형 SSD로 파일 전송 막 왔다 갔다 몇 번씩 하거나 하다 보면 그 대역폭이 부족한 건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USB 장치가 그냥 다 갑자기 나가요. 그러니까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나갔다가 다시 연결이 돼요. 그 때문에 뭐 작업하다가 문제 생긴 적도 있고 막 방송하다가 USB 연결이 끊긴 적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했던 캡처보드 여러 개 연결하는 것도 있는데 M.2 SSD도 여러 개 연결을 한단 말이에요. SATA SSD도 여러 개 연결을 해두고 근데 익스트림 라인업이 아니고 메인스트림 라인업이다 보니까 PCI Express 레인 수가 부족해요. 그렇다 보니까 M.2를 여기 꼽으면 여기 PCI Express가 동작이 안 되고 여기 PCI Express 캡처보드를 꼽아버리면 여기 M.2가 동작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피해가지고 안 맞는 거 막 골라서 하다 보면 결국 내가 뭐 세 개를 M.2를 꽂아야 되는 거면 한 두 개까지밖에 못 꽂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것도 있고 뭐 각종 소소한 이유들 여러 개 있는데 아무튼 그것 때문에 다시 투컴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투컴에 사용할 CPU를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CPU가 굉장히 많은데 뭐 디진 9900K, 병든 9900K, 9600K, 6700K, 8700K 다 있어요. 그냥 8세대 그냥 다 있고 9세대 뭐 다 있는데 오늘은 여기 있는 걸 안 쓸 겁니다. 그러면 뭘 쓸 거냐면 제가 그렇게 싫어했던 라이젠 2700X를 사용을 할 거예요. 지금 여기 장착되어 있는 건 이제 X370 크로스웨어 메인보드에 2700X에 이거는 커스텀 순행 그때 벤치 테스트 한다고 장착을 해놨던 거고 오늘은 뭐 커스텀 순행 할 건 아니고요. 아무튼 2700X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근데
아니 눈쟁이가 자기 컴퓨터에 라이젠을 쓴다고? 태세변화 오지네 이러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방송용 컴퓨터를 라이젠으로 맞추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2700X를 게이밍 컴퓨터로 사용하는 건 제 기준에서는 쓰레기가 맞아요. 네, 아직까지 그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방송컴으로 맞출 거고요.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저희 집에 9900K가 남는 게 없습니다. 여기 이 두 개의 CPU가 9900K인데 뒤진 거, 병든 거라서 쓰려면 새로 사야 돼요. 뭐 9900K가 있다면 9900K를 이번에 사용을 했겠지만 젠2의 출시가 한 달 조금 넘게 남은 이 시점에서 9900K를 지금 돈 주고 사는 거는 좀 아까워서 사용을 안 할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젠2 3900X가 12코 24스레드에 TDP가 105W였었죠? 시연 성능으로 봤을 때는 9920X보다 더 뛰어나고 뭐 그 상위 라인업하고 또 어느 정도 비비는 성능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거기에 그 정도 저전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원하는 덥지 않은 환경에 부합할 것 같아요. 그거의 존버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16코어도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존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그 차세대 라이젠에 앞서서 지금 라이젠이 제가 사용하는 환경에서 호환성에 문제가 없는지 미리 확인을 해보고 싶어요. 제가 1세대 라이젠 때 1700X를 방송용 컴퓨터로 한번 사용해보고 진짜 오지게 되었었거든요. 오디오 막 뒤죽박죽되고 캡처보드 인식 됐다 안 됐다 하고 막 뭐만 하면 오류 뜨고 막 진짜 막 화나서 막 씨 컴퓨터를 막 어찌해 막 씨 그러고 싶을 정도로 그때 막 되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2세대 거의 끝나가죠. 이제 곧 있으면 3세대가 나오기 때문에 프로그램들이 호환성이 많이 좋아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제가 사용하는 그런 메이저한 프로그램들 말고도 마이너한 프로그램들에서도 라이젠 호환성에 문제가 없는지 또 한번 검증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유는 차세대 라이젠이 PCI Express 4.0을 지원을 하죠. 그래서 제가 작업용으로 사용하는데 이득을 볼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2컴에서 1컴으로 넘어왔던 이유가 세 가지가 있었죠. 더운 거, 그리고 관리하기 힘든 거, 선이 복잡한 거. 그 중에서 더운 거는 라이젠 2700X를 사용하면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될 거예요. 거기다 그래픽카드도 좀 저전력의 그래픽카드를 사용을 하면 그래도 한 300W 이내에서 해결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프로그램적으로 관리하기 힘든 부분의 해결 자체가 안 되고요. 제가 원래 사용하던 케이스가 굉장히 큰 케이스였는데 이번에 케이스를 조금 작은 걸 사용을 할 거예요. 원래 예정은 ITX 케이스를 사용을 할까 했었는데 ITX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이 그래픽카드를 꼽이는 PCI Express를 제외하고는 밑에 슬롯들은 없기 때문에 캡처보드 장착이 USB형 빼고는 장착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캡처보드를 새로 사야 되거나 조금 성능이 저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ATX 크기 정도는 사용하는 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선 복잡한 것도 왜 해결 안 돼요? 포기하고 살아야죠. 2컴 할 거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라이젠의 성능에 관해서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제가 방송 컴퓨터로 사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게임을 할 일은 없어요. 그래서 게이밍 성능은 전혀 상관이 없게 되고요. 제가 주로 하는 건 이제 방송이나 프리미어로 편집하고 포토샵 작업 정도 세 개가 주력인데 프리미어가 거의 메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도비 프로그램에서 인텔 CPU가 강세인 건 맞는데 프리미어 한정으로는 라이젠도 쓸만해요. 특히 이번 CC2019 패치 이후부터는 멀티코어 활용이 조금 더 늘어나가지고 조금 더 라이젠이 좋아진 면이 있어요. 근데 이제 차세대 라이젠에서는 IPC도 많이 향상이 되고 뭐 부동소수점 성능부터 시작해서 캐시까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프리미어 성능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뭐 포토샵 성능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한번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방송 부분에서는 제가 7980XE를 사용할 때는 원래 CPU 송출을 했었는데 1컴으로 송출할 때부터는 이제 그래픽카드 송출로 바꿨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2컴을 사용할 때도 CPU 송출을 안 하고 그래픽카드 송출로 바꿀 거기 때문에 딱히 CPU의 성능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제가 이렇게 세팅하게 된 간단한 이유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부터 부품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